교과서 98쪽, 교재 65쪽 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수 성질 조금 했었죠? 그거 복습 좀 하죠. 해수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적 성질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에 대한 성질이에요. 녹아있는 물질. 그래서 이제 염분이라 그래서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녹아있는 양의 정도가 달랐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즉 저위도에서 중위도까지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염류의 양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렇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사실상 비례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극지방에서는 그렇죠, 결빙과 해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는 곳은 염분이 높아지고, 그렇죠? 해빙이 되는 곳은 염분이 낮아진다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강물이 흘러드는 곳, 즉 담수가 유입되는 곳에서 염분이 낮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살펴봤었고, 자, 그 결과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염분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저희 집이 앞이 아니라 위도 30도 부근이 가장 이제 염분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발량이 가장 높고요, 강수량이 가장 낮아서 가장 건조해요.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들 염분도 가장 높고, 여러분들 혹시 사하라 사막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사하라 사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유명하죠. 네. 그 사하라 사막도 위도 30도 쪽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위도 30도 부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0도 지역이 제일 건조하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해 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화학적 성질부터 이제 가도록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화학적 성질은 우리가 용존산소량이라는 개념을 할 거예요, 오늘. 자, 요걸 보도록 합시다. 자, 용존산소량 요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 저요. 큰일 났구만. 자, 네. 자, 저기 중학교로 돌아가서요, 산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오세요. 네.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시드를 칠 수가 없어요. 자, 네. 산소는 다시 공부하고 오시고. 자, 용존이라는 건 뭘까요, 그럼? 용천은 알아요. 용천은 알고, 네. 그래요. 이거 녹아있다라는 뜻인데, 자, 말을 이렇게 풀었으면 돼요. 용해되어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용존산소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는 건 바닷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바다에 산소가 녹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그렇죠. 그렇죠. 바닷물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네. 물고기가 살아 숨쉬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물 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소가 녹아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좋을까요? 조금 녹아있는 게 좋을까요? 물고기 입장에선 적당히? 많이? 아, 당연히 많이 있는 게 좋겠죠, 숨쉬기에? 네,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은 사실상 물고기들의 생존이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용존산소량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자, 이 용존산소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어쨌든 물고기들은 용존산소량 높은 바다에서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용존산소량이 높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용존산소량이 높을까? 자,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먼저 수온부터, 수온. 자, 따뜻한 바닷물하고 차가운 바닷물 중에서 어디에 산소가 잘 녹을까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이유는요? 차가운 콜라예요. 그거 작년에 배우지 않았나요? 맞아요. 작년에 배웠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체, 즉 기체가 물 속에 어떤 경우에 잘 녹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탄산음료가, 차가운 탄산음료가 훨씬 더 톡 쏘는 맛이 나는 거는 그만큼 기체가 차가운 음료에 더 잘 녹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차가운 탄산음료를 우리가 굳이
먹는 이유는 차가운 게 더 기체가 잘 녹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산소도 역시 기체니까 차가운 물에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 무시할 때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가 잘 녹아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차가운 바닷물을 좀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차가운 바닷물에 많이 녹아있으니까 이걸로 숨쉬는 생명체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많이 사니까 플랑크톤이 차가운 바닷물에 많아요. 그럼 그걸 먹는 물고기도 많고, 그럼 그걸 먹는 펭귄도 많고, 그걸 먹는 범고래도 많으니까 남극 근처에 생명체가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추운데. 네, 수온이 낮은데 산소가 산소량이 많으니까. 왜 굳이 그렇게 추운데 많이 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소산소량이 높아서. 네, 단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분. 자, 염분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맞아요. 낮으면 좋아요. 자, 염분은 여러분들 결국엔 염분이 많이 녹으면 산소가 녹을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한 거 화학적인 거지만. 그래서 염분 대신에 산소가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압, 압력이에요. 압력. 자, 수압은 높을수록 산소가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압력을 받을수록 산소가 잘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역시 또 탄산음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왜 탄산음료 같은 거 압력 안 빠지게 하려고 우리가 보관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죠? 네. 예, 그 압력이 빠지면은 이산화탄소가 안 녹아갖고 왜 빠져나오니까 김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위. 예, 그게 전부 압력이 강하게 해야지 기체가 잘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이 그거랑 또 역시 또 관련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고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용존산소량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가 지구 전역에서 어느 바다에 이제 많이 녹을까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는 바로 연직 분포를 좀 볼까 해요. 네. 어? 연직이 뭐죠? 연직방향. 연직방향. 연직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에서 완전 수직방향. 그쵸?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위아래 방향으로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교과서 98쪽, 교재 65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요 그래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보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가로, 세로, 쑥 보시라는 거. 자, 가로, 쑥 뭐예요? 농도죠? 오른쪽 갈수록 값 큽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가로, 쑥은 농도네요. 자, 농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아있다라는 뜻이죠? 진하다는 거니까, 진하다. 예, 네, 많이 녹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쑥은요? 수심. 네, 수심. 아래쪽으로 갈수록 큰 거 보니까 수심이 크다는 얘기는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깊은 바닷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값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해놓고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1, 2, 3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 보이실 텐데, 자, 가장 위에를 먼저 보시죠. 자, 여기 어쨌든 용존산소량이 가장 높은 데는 여기예요. 표면. 그렇죠? 우리가 요 표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여기 표층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존산소량은. 왜일까요? 산소랑 가장 왔다 갔습니다. 그렇죠. 뭐 대기에서 산소 공급 받기도 좋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쵸? 광합성하기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닷물 속에서 광합성하는 애가 있다라는 얘긴데, 누가 광합성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맞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도 광합성해요. 또? 미역? 해조류, 그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해조류 뭐 있어요? 미역. 조개. 조개는 아니고요. 걔 동물이에요? 미역하고. 다시마. 건우 머리카락. 아, 아니. 매생이. 또 그 뭐였지? 그 말이. 여러분들 먹는 거. 말미잘. 말미잘은 동물이에요. 김. 다시다.
다시 다는 상품 이름입니다. 죄송한데요. 다시 많은 아까 얘기했고. 네. 아 뭐였지? 다리 이 기름이 이 파래, 미역, 아, 네. 네, 이런 것들. 파래요? 네. 파래, 파래, 네. 파래. 미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합성하는 애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여기가 가장 높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햇빛이 바닷물 속에 무한히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닷물 속에. 그래서 무한히 내려가지는 못하고 여기가 어쨌든 산소량이 가장 높으니까 대부분 바닷속 생명체들이 이 표층 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살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산소량이 제일 높다가 보니까 여기서 산소량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산소량이 최저입니다. 가장 낮아요. 자, 여기서 제일 낮은 이유는 뭐냐? 바로 사체가 분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체 분해. 여러분들 생명과학 고르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분해자라고 하는 뭐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하기 때문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에 물고기나 각종 생명체들이 많이 살잖아요. 산 다음에 죽어요. 죽으면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서 이 가라앉는 지역에 여기에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 박테리아들이 여기서 썩힙니다. 근데 걔네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산소를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에 산소량이 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가 용존 산소량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그 밑에는 다시 산소량이 올라가죠, 지금. 네. 네. 그럼 여기도 계속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산소량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왜 다시 올라가느냐 했더니 여기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극지방에 해수가 침강되어서 여기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요거는 역시 자세한 내용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가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에서 오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거기 산소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산소값이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배운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일단은 아 그냥 극지방 바닷물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요 정도만 확인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여러분들 요 정도만 체크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방금 이제 용존 산소량까지 이제 우리 알아봐서요. 저기 화학적 성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다 했어요. 네, 염류 녹은 거, 염분하고 그 다음에 산소 녹아 있는 건 용존 산소량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자, 이제 교과서는 99쪽 가시고 교재는 6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적 성질 할 거예요. 물리적 성질. 자, 물리적 성질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딱 하나만 볼 거예요. 뭐만 볼 거냐면 수온이요. 수온. 네, 물의 온도. 네. 바닷물 온도만 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 수온 내용이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1학년 때 배운 내용 재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수온은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니까 뭐 따뜻하고 차갑고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온은 지금부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부터 볼 거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는 당연히 바다의 심해를 볼 수 있어요. 표면을 볼 수 있겠죠. 표면.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표층 해수면부터 볼게요. 해수면 온도. 네. 심해 추워. 자, 네. 그래서 해수면의 수온부터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해수면의 수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적도 지방하고 극지방 중에서 어디가 해수면의 수온이 높겠어요? 적도. 그렇죠. 적도가 높겠죠. 극지방은 차가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게 다예요. 뭐 예상을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는 대체적으로 어떠냐? 대체로 위도 분포랑 나라, 아이고. 나라요? 아니, 이거, 저기, 그 차 잘못 쓰고 있어. 대체로
위도랑 나란한 분포를 보인다는 거. 그래서 위도 분포랑 나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도가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그거랑 나란한 형태를 보여요. 대체적으로. 자, 거기 여러분들 그림 보도록 하죠. 교과서 99쪽 교재 65쪽에 있는 그림이요. 자, 거기 그림 보면은 일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 선들이 쫙쫙쫙 그려져 있고 거기 숫자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숫자는 수온 값이고요. 그 선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등수온선이라고 불러요. 등수온선이면 무슨 선이에요? 수온이 같은 지역끼리. 수온이 같은. 그렇죠. 같은 수온끼리 이어준 선들이겠죠? 그 선들을 쭉 보니까 선들이 세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가로로 쭉 그어져 있는 게 전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수온이랑 거의 나란한 형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부씩은 조금 안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예, 약간씩은 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위도랑 나란한 형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왜 이렇게 위도랑 나란할까요? 햇빛. 그렇죠. 햇빛 때문이죠. 햇빛. 자, 햇빛 바로 이제 태양으로 인한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도 지방은 햇빛을 왜 많이 받아요? 정면으로 맞아요. 정면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초등학교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이게 바로 위도에 따라서 받는 태양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태양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태양빛의 세기가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바로 지구에서 각 위도마다 받는 게 다르기 때문이었죠. 자,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태양이 여러분들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네. 얼마나 크냐면 한 109배 정도 커요. 109배. 109배 정도 커요. 109배. 자, 109배라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태양이 축구공만 하다. 그러면 지구는 쌀알 한 개 정도 크기. 이렇게 여러분들 대충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자, 그 정도고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한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엄청나게 크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짱짱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지구에 사실상 평행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평행으로. 자, 그러면 평행하게 들어올 때 보세요.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여기 지역은 똑같은 태양빛이 들어와도 요만큼 면적에서 태양빛을 받아요. 그죠? 그쵸? 여기가 이제 적도 쪽이에요. 적도 쪽. 근데 여기 극지방 한번 가볼까요? 극지방? 똑같은 양의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받는 면적이 훨씬 넓죠, 지금. 네. 보시면. 네.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요만큼의 태양빛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양이 들어오는데, 지구 측면에서는 받는 면적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는 받는 태양빛의 양이 확실히 달라지죠. 네. 적도랑 극 중에서 같은 면적에서 누가 확실히 세게 받아요? 그렇죠. 적도 쪽이 훨씬 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도 쪽이 태양빛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도 쪽에 있는 바다가 이걸로 인해서 태양빛을 강하게 받으니까 당연히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적도 쪽이 수온이 높고 극지방은 이걸로 인해서 태양빛이 약하게 받으니까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게 바다를 여러분들 거기서 봤을 때 동쪽하고 서쪽을 좀 잠깐 좀 보실래요? 동서쪽? 어떻게 보죠? 동쪽, 서쪽. 동선 아시잖아요. 네. 동쪽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자, 동서쪽을 봤을 때 동쪽보다 서쪽에서 수온이 조금 더 높아요. 높아요, 낮아요? 아, 낮아요. 조금 더 낮을 거예요.
같은 위도에서 봤을 때. 예, 네, 그래서 같은 위도에서 봤을 때는, 아니, 잠깐만. 네?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네, 동쪽이 수온이 좀 더 낮을 거예요. 네. 동쪽이. 네, 그래서 동쪽은 조금 더 수온이 낮고 서쪽은 조금 더 수온이 높은 경향성을 가집니다. 약간씩.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역시 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 네, 해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 요거는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니까 현재는 아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아,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해수면 온도는 그냥 대체적으로 위도랑 나란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00쪽 교재는 66쪽으로 가도록 하죠. 66? 66이요? 네, 66쪽. 자, 그래서 해수면 온도는 그냥 대체로 위도랑 나란하다 그냥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깊이에 따른 분포예요. 깊이에 따른 분포. 자, 요 깊이에 따른 분포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네, 모의고사에 꽤나 자주 출제되고요. 여러분들 뭐 중간기말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미 배우셨어요. 배운 내용 완전 똑같습니다. 차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이거 한번 보셨죠? 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자, 깊이에 따라서 수온에 우리가 딱 분포를 봤을 때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세 계층으로 구분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딱 구분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층을 세 개로 구분했었죠. 가로축은 우리가 수온이었고요. 세로축은 수심이었습니다. 또는 깊이. 자,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딱 그려졌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층을 세 개로 나눴었죠. 혼합, 혼합. 그렇죠. 자, 봅시다. 가장 위에 층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위에 층은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가 없는 층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층의 이름 뭐였죠? 혼합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층의 이름 혼합층. 자, 혼합층이었어요. 자, 근데 혼합이라는 게 섞인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섞는 거였죠? 바람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섞기 때문에 혼합층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뒤섞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뒤섞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두 번째, 왜 수온이 가장 높죠? 그렇죠.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수온이 가장 높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햇빛을 받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고 바람이 뒤섞어주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요거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가볍게. 자, 그래서 여기는 햇빛, 태양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온이 가장 높은 층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온이 깊이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 이 지역의 바람의 세기가 어떻다는 걸까요? 그렇죠.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됐습니까? 네. 또 아까 거랑 연결해볼까요? 자, 저위도랑 고위도에서 이 혼합층의 온도가 어떨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저위도 지역은 어떨까? 이 혼합층의 온도가. 햇빛이 이게 높아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이 혼합층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고위도 지역은요. 낮게. 그렇죠. 혼합층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원래 추우니까. 그래서 이 혼합층 온도만 비교해도 얘가 저위도인지 중위도인지 고위도인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층은 뭐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층이죠. 네. 이렇게 수온이 쭉쭉쭉 내려가는 층, 이 층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층의 이름은 수온 약층이에요.
수온약층. 네. 그래서 수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층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온이 점차 낮아지는 층, 요거를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이 수온약층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가 차가운 바닷물이고, 위에가 따뜻한 바닷물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차가운 거는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성질이 있고, 따뜻한 거는 밀도가 낮으니까 위쪽에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수온약층에선 밑에 차가운 게 잘 있고 위에 따뜻한 게 잘 있죠? 그럼 얘들끼리 대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무슨 층이라 부른다? 수온약층의 기본적 특징? 바로 절대 안정한 특징이 있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즉 절대 안정하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정하다. 그래서 얘가 혼합 또는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류가 발생하는 않는 층,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온약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섞이거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혼합층하고 요 밑에 층하고 여기서 여기가 서로 교환되는 거를 이 수온약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 위에 있는 혼합층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까지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수온약층의 역할로 인해서.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온약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 층 보겠습니다. 밑에 층은 온도가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수온이 일정하게 거의 유지가 되죠? 네. 자, 여기는 매우 깊은 바닷속에 있는 층. 이 층의 이름은 심해층입니다. 심해층. 네, 심해층. 네, 깊은 바닷속에 있는 층이죠? 그냥 이름이 자체로. 그래서 요거는 심해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매우 깊은 수심이고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가요? 아니요. 여기는 바람이 불 리는 없겠죠? 네, 여기는 그냥 깊은 바닷속이라 얘네들끼리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섞여서 일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요것도 역시 또 이제 우리가 뒷단어에서 또 배우게 되실 거예요. 왜 온도가 일정한지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가장 밀도가 높죠? 네. 가장 차가우니까 여기가 몇 도 정도 되냐면 대략 한 4도가량 됩니다. 4도요? 4도. 안 네. 근데 왜 4도냐면은 여러분들 물이요. 온도 4도에서 가장 고밀도예요. 온도 4도쯤에서. 그래서 여기가 거의 4도쯤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